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오늘은 시인이자 소설가이며 또한 화가이기도 한 독일계 스위스 작가 헤르만 카를 헤세의 동화 중에 픽토어의 변신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그의 동화는 물론 창작이지만 인위적이지 않으며 항상 삶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기억에 쉽게 남을 수 있습니다. 픽토어의 변신에서는 마법적인 힘으로 인간의 발전과 변화 능력을 이끌어내는데 여기서 발전 과정을 촉진시키는 요소가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1919년 7월에 헤세는 당시 21살이던 루트벤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헤세는 자신이 루트벤거를 만났을 때 이런 예감을 했죠. 언제나 그러했다. 체험은 결코 혼자 오지 않았다. 언제나 새들이 그에 앞서 날아왔고 항상 그에 앞서 사자와 전조가 먼저 왔다. 1922년에 루트벤거를 위해 쓴 이 이야기는 헤세의 작품 중 가장 즐겁고 낙관적인 동화입니다. 이 이야기는 두 사람의 사랑의 정점에서 생겨났기에 그가 이 시기에 품었던 희망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세는 1923년 부활절에 그 원고를 루트벤거에게 선물했고 1924년에는 그녀와 두 번째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선택이 여러분의 편안한 시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현대문학 출판 홍성광님 옮김 지은이 헤르만 헤세 픽토어의 변신. 픽토어는 낙원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한 그루의 나무 앞에 서게 되었다. 그 나무는 남자인 동시에 여자였다. 픽토어는 경외심을 갖고 인사하며 물었다. 내가 생명의 나무니? 하지만 나무 대신 뱀이 대답하려 하자 픽토어는 몸을 돌리고 계속 걸어갔다. 그는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마음에 꼭 들었다. 그는 고향인 생명의 원천에 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느꼈다. 다시 한 그루의 나무가 보였다. 그것은 해인 동시에 달이었다. 픽토어가 물었다. 내가 생명의 나무니? 해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달도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갖가지 색깔과 빛, 갖가지 눈과 얼굴을 지닌 더없이 경이로운 꽃들이 그를 바라보았다. 어떤 꽃들은 고개를 크게 끄덕이며 웃었고 어떤 꽃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다른 어떤 꽃들은 고개를 끄덕이지도 미소를 짓지도 않았다. 그들은 취한 듯 침묵을 지켰고 자신의 향기에 취한 듯 생각에 잠겨 있었다. 어떤 꽃은 연보라색 노래를 불렀고 어떤 꽃은 암갈색 자장가를 불렀다. 그중 하나는 크고 푸른 눈을 갖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픽토어에게 첫사랑을 생각나게 했다. 어린 시절 뛰놀던 정원 냄새를 풍기는 꽃도 있었다. 그 꽃에서는 어머니의 음성처럼 달콤한 향기가 울려 퍼졌다. 다른 어떤 꽃은 그를 바라보고 웃으면서
빨갛고 구부러진 혀를 길게 내밀었다. 픽토어는 그것을 핥아보았다. 강하고 싸한 맛이 났고 송진과 꿀의 맛이 났다. 여인의 입맞춤 맛도 났다. 픽토어는 그리움과 불안한 기쁨에 가득 차 꽃들 사이에 서 있었다. 그의 심장은 마치 하나의 종처럼 무겁고 격렬하게 고동치고 있었다. 그의 욕구는 미지의 것, 매혹적으로 예감된 것 속으로 애타게 타올랐다. 픽토어는 새한 마리가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새는 풀밭에 앉아 여러 가지 색깔로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세상의 온갖 색깔을 다 가진 것 같았다. 그는 새에게 물어보았다. 오, 새야, 행복은 대체 어디 있는 거지? 행복은? 아름다운 새는 그렇게 말하며 금빛 부리로 미소 지었다. 오, 친구여, 행복은 어디에나 있어. 산에도, 골짜기에도, 꽃에도, 수정 속에도 있지. 이 말을 하며 새는 즐겁게 깃털을 이리저리 움직였다. 목을 약간 움직이고 꼬리를 위아래로 흔들며 눈을 깜빡였다. 다시 한번 웃은 뒤 꼼짝도 하지 않고 조용히 풀밭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보라, 새는 이제 알록달록한 꽃이 되었다. 깃털은 잎으로 변하고 발톱은 뿌리가 되었다. 새는 현란한 색으로 춤을 추면서 식물이 되었다. 픽토어는 놀란 눈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그런 직후 꽃은 꽃잎과 꽃씨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꽃이 된 것이 벌써 싫증나는 듯더 이상 뿌리를 뻗지 않았다. 조금씩 몸을 움직이며 서서히 떠오르더니 꽃은 다시 한 마리의 화려한 나비가 되었다. 나비는 몸을 이리저리 흔들며 떠돌았다. 무게도 없고 빛도 없이 환하게 빛나는 얼굴로 픽토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바라보았다. 그 새로운 나비, 알록달록한 나비가 놀란 픽토어의 주위를 환한 얼굴색으로 즐겁게 빙빙 날아다녔다. 햇빛을 받아 반짝이며 눈송이처럼 사뿐히 지면에 내려앉았다. 픽토어의 발 앞에 앉아 조용히 숨을 쉬면서 화려한 날개를 약간 바르르 떨었다. 그러다가 곧장 영롱한 빛깔의 수정으로 변했다. 수정 모서리에서 붉은 빛이 반짝였다. 놀랍게도 붉은 보석은 초록색 풀과 잡초 사이에서 축제일의 밝은 종소리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러나 보석의 고향인 돼지의 내부가 그를 부르는 것 같았다. 그러자 보석은 재빨리 더 작아지며 땅속으로 빠져 들어갈 것 같았다. 그때 픽토어는 대단히 강렬한 열망에 사로잡혀 사라져가는 보석을 집어들었다. 황홀한 마음으로 그는 보석의 매혹적인 빛을 들여다보았다. 그 빛은 픽토어의 마음속에 온갖 행복의 예감을 밝혀주는 것 같았다. 말라 죽은 나무의 가지에 몸을 동그랗게 말고 있던 뱀한 마리가 갑자기 혀를 날름거리며 픽토어의 귀에 쉬쉬 소리를 냈다. 그 보석은 네가 원하는 대로 변신하게 해줄 수 있어. 너무 늦기 전에 빨리 소원을 말해봐. 픽토어는 깜짝 놀랐다. 행운을 놓칠까봐 두려워졌다. 그는 재빨리 소원을 말했고
한 그루의 나무로 변신했다. 그는 몇 번이나 나무가 되기를 소망했었다. 나무는 평화와 힘과 품위로 가득 찬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빅토어는 한 그루의 나무가 되었다. 그는 땅 속에 뿌리를 내렸고 하늘 높이 기지개를 켰다. 잎들이 도단하고 사지에서 가지들이 뻗어나왔다. 그는 이런 것에 매우 만족했다. 목마른 섬유 조직은 서늘한 대지 깊숙이 물을 빨아들였고 나뭇잎들은 푸른 하늘 높이 바람에 나부꼈다. 그의 껍질 속에는 딱정벌레들이 살고 있었다. 발치에는 토끼나 고슴도치가 살았고 가지에는 새들이 둥지를 틀었다. 나무가 된 빅토어는 행복했고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지 헤아리지 않았다. 무척 오랜 세월이 흘러서야 자신의 행복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서서히 그는 나무의 눈으로 사물을 보는 법을 배웠다. 마침내 그는 보게 되었고 슬퍼졌다. 다시 말해 그는 낙원에 있는 모든 존재가 대단히 자주 변신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영원한 변신이라는 마법의 강물 속에 흐르고 있음을 깨달은 것이다. 그는 꽃들이 보석으로 변하거나 반짝이는 벌새가 되어 날아가는 것을 보았다. 자기 곁에 있던 많은 나무가 갑자기 사라지는 것도 보았다. 어떤 나무는 샘물이 되어 흘러갔고 어떤 나무는 악어가 되었다. 또 다른 나무는 물고기가 되어 쾌감에 넘쳐 즐겁고도 시원하게 헤엄쳤다. 활기찬 감각을 지닌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놀이를 시작하기 위해 거기서 떠나갔다. 코끼리들은 그들의 옷을 바위와 바꾸었고 기린들은 그들의 모습을 꽃과 바꾸었다. 그러나 나무가 된 빅토어는 언제나 같은 모습으로 머물렀다. 그는 더 이상 변신할 수 없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후 빅토어의 행복은 사라져 버렸다. 그는 늙어가기 시작했다. 오래된 나무들에서 관찰할 수 있듯이 점점 피곤하고 근엄하며 걱정에 쌓인 태도를 취했다. 말이나 새, 인간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존재에게서 그런 현상을 매일같이 볼 수 있다. 변신의 재능을 지니지 못하면 모든 존재는 세월이 흐름에 따라 슬픔에 빠져들고 몸이 쇠약해지며 본연의 아름다움마저 사라지고 만다. 그러던 어느 날, 금발의 하늘색 옷을 입은 젊은 소녀가 길을 잃고 헤매다가 그곳 낙원으로 들어왔다. 금발의 소녀는 춤추고 노래하며 나무들 사이를 뛰어다녔다. 그녀는 지금까지 변신의 재능을 가지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 영리한 원숭이들이 그녀 뒤에서 미소 지었다. 덤불들이 덩굴 손으로 그녀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나무들이 그녀의 등 뒤에 꽃과 호두와 사과를 던져주었다. 그러나 그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나무가 된 빅토어는 소녀를 보자 커다란 그리움과 행복에 대한 열망에 사로잡혔다. 그때까지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이었다. 동시에 그는 깊은 생각에 빠져들었다. 자신의 피가 이렇게 외치는 듯 했기 때문이다. 잘 생각해봐. 이 순간
네가 살아온 날들을 떠올려 보고 그 의미를 찾아봐. 그렇지 않으면 너무 늦게 돼. 행복이 두번 다시 찾아오지 않을 거야. 그는 이 외침에 복종했다. 그는 자신의 출신, 인간으로 살아온 세월, 낙원으로 흘러든 과정을 모두 되새겨 보았다. 특히 나무로 변신하기 전 그가 마법의 보석을 손에 쥐었던 그 경이로운 순간을 생각해 보았다. 무엇으로도 변신이 가능했던 그 당시에는 내면에서 어느 때보다도 뜨겁게 생명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당시에 웃고 있던 새를 생각했다. 그리고 해인 동시에 다리였던 나무도 생각했다. 그는 당시에 뭔가를 소홀히 했고, 뭔가를 잊어버렸으며, 뱀의 충고가 좋지 않았다는 예감에 사로잡혔다. 소녀는 나무가 된 픽터의 잎사귀들 사이에서 살랑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소녀는 그를 올려다보았다. 가슴 속에 갑자기 아픔이 밀려들며 새로운 생각, 새로운 열망, 새로운 꿈들이 내면에서 꿈틀거리는 것이 느껴졌다. 그녀는 알수 없는 힘에 이끌려 나무 밑으로 가서 앉았다. 나무는 고독해 보였다. 고독하고 슬퍼 보였다. 그러면서도 말없이 슬픔에 잠겨 있는 나무는 아름답고 감동적이며 고귀해 보였다. 나직이 살랑거리는 수관의 노래가 그녀를 현혹시킬 듯 울려왔다. 수관이란 꽃, 잎, 줄기 등 지표면 위로 드러난 모든 식물의 종합구조를 뜻합니다. 그녀는 거친 나무줄기에 몸을 기댔다. 나무가 깊이 몸을 떠는 것이 느껴졌다. 자신의 마음속에서도 그와 같은 전율이 느껴졌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아파왔다. 그녀 영혼의 하늘 위로 구름들이 몰려왔으며 두 눈에서 쓰라린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다. 이게 어찌 된 일이란 말인가? 왜 이다지도 괴로워해야 한단 말인가? 왜 심장이 가슴을 뚫고 나오려는 거지? 왜저 나무에게로, 아름답고 고독한 저 나무 속으로 녹아내리려는 거지? 나무는 잎에서부터 뿌리에 이르기까지 나직이 몸을 떨었다. 그는 소녀와 하나가 되고자 하는 열렬한 소망을 품고 그녀를 향해 내면의 모든 생명력을 격렬하게 집중시켰다. 아, 뱀의 계략에 넘어간 그는 영원히 홀로 한 그루 나무가 되어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다. 오, 얼마나 맹목적이고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대체 왜 그토록 아무것도 몰랐던가. 생명의 비밀에 그토록 낯설었단 말인가? 아니다. 어쩌면 당시에 그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예감했을지도 모른다. 아, 이제 그는 슬퍼하고 깊이 이해하면서 남자와 여자로 이루어진 그 나무를 생각했다. 새한 마리가 날아왔다. 붉은색과 녹색을 띤 아름다운 새였다. 새가 대담하게 호를 그리며 날아왔다. 호란 아치 형태를 말합니다. 소녀는 새가 날아오는 것을 보았고, 부리에서 뭔가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피처럼 붉게, 인걸불처럼 빨갛게 빛나는 그것이 녹색의 풀밭에 떨어져 너무나 친숙한 모습으로 빛나고 있었다.
빨간 빛이 너무나 확연히 눈에 띄어 소녀는 허리를 굽히고 그것을 집어 올렸다. 그것은 하나의 수정이었고 하나의 홍옥이었다. 홍옥이란 붉은 구슬을 뜻합니다. 그것이 있는 곳은 어두워질 수 없었다. 하얀 손으로 마법의 보석을 집어들자마자 소녀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던 소원이 실현되었다. 아름다운 소녀는 황홀경에 빠져 푹 쓰러지며 나무와 하나가 되었다. 나무 줄기로부터 강하고 싱싱한 가지를 뻗었고 재빨리 자라나 위로 솟아올랐다. 이제 모든 것이 좋아졌다. 세계는 제대로 되어갔다. 이제야 낙원을 발견한 것이었다. 픽토어는 더 이상 걱정에 쌓인 늙은 나무가 아니었다. 이제 그는 빅토리아, 빅토리아를 소리 높여 노래 불렀다. 그는 변신했다. 이번에는 제대로 영원한 변신을 이루었기 때문에 반쪽에서 하나의 전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계속 변신할 수 있었다. 생성이라는 마법의 강물이 끊임없이 그의 피 속을 흘렀다. 그는 매 시간 일어나는 창조에 영원히 참여할 수 있었다. 그는 노루가 되었고 물고기가 되었다. 그는 인간과 뱀, 구름과 새가 되었다. 하지만 그는 모든 형상 속에서 완전했고 한 쌍을 이루었다. 그는 자신 안에 달과 해, 남자와 여자를 지니고 있었다. 그래서 쌍둥이 강물로 여러 지역을 흘러갔으며 쌍둥이별로 하늘에 떠 있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낙원에 들어가 나무가 된 픽토어는 거기에 있는 자기 주위의 모든 존재가 대단히 자주 변신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확고하고 안정되며 지속적인 것은 별로 없으며 모든 것이 변화를 겪고 변신을 꿈꾸며 소멸과 새로운 탄생을 기다리면서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픽토어를 가장 매혹시키는 것은 나무들이었습니다. 몇몇 나무에는 자기에게서 사라진 것이 있고, 나무는 남과 여, 해와 달, 중국의 도가에서 말하는 이월론으로 삶의 양극인 음양을 합일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홀로 나무가 되어 더 이상 변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로 픽토어의 행복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낙원에 들어온 한 소녀를 만나 둘은 하나의 나무가 되어 제대로 된 영원한 변신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이 원하는 대로 계속 변신할 수 있었기에 그들은 매 시간 일어나는 창조에 영원히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재밌게 들으셨는지요? 여러분 모두 편안한 시간이 되셨기를 기대해 보며 오늘도 행복하세요.